안녕하세요. 행정인입니다. 오늘은 개발행 위허가에서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인들과 같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불가피하게 매도할 경우 토지에 대한 분할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상 해당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한 사례를 만화 자료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의 분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보게,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매입한 땅 중에 내 지분만 따로 분할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아니, 자네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야? 아이들도 독립하고 해서 집사람하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집도 좀 짓고 살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가 같이 산 그 땅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 좀 이해해주게 자네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럼 우리 이번 기회에 모두 다 각자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 땅을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분할 후 각 토지 면적은 건축법에서 정한 분할 제한 면적보다 커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보다 커야 합니다. 우리가 분할하고자 하는 땅은 자연 녹지 지역에 있는 땅으로 각각 500제곱미터씩 분할하면 되는데 가능하겠죠? 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최소 분할 면적을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해당 시청에 방문해서 토지 분할을 신청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래, 빨리 준비해서 진행하자고. 그럼 신청 서류부터 준비 오케이. 개발행 위허가 신청서 제출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 위허가 신청서 제출.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 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분할할 도면을 작성하여 서류 제출 시 첨부합니다. 둘째, 검토. 허가권자가 토지 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셋째, 허가. 허가권자가 개발행 위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넷째, 토지 분할. 지적 측량을 통해 토지 분할 및 토지 대장 등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토지 분할 사례 및 행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